국립생태원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홍보소통부 이승재 계장입니다.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 혹시 와보셨나요? 열대, 온대 등을 비롯해 세계 5대 기후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생태원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동식물의 재미있는 정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생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싶어서 홍보소통부에서 너 이거 알아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동물편입니다. 생태원 동물 담당자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얻어낸 재미있는 정보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실제와 달리 오해받고 있는 동물 3입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동물은 피라냐입니다. 영화를 통해 더 잘 알려진 피라냐는 날카로운 이빨로 인간까지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식인 물고기로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실제 피라냐는 우리의 생각만큼 잔인하거나 무서운 물고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인지 담당자분께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피라냐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힘을 가졌지만 겁이 많은 편이라 무리를 지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또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먹잇감으로 보이는 생물이 눈앞에 있어도 숨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국의 생물학자 제레미 웨이드는 피라냐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식인 물고기인지 알아보려고 수영장에 피라냐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채식만 하는 피라냐도 발견돼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곽 내유의 피라냐, 이제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생태원에 오신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네, 두 번째 오해받고 있는 동물은 바로 방울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울뱀의 소리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담당자분께 이 소리를 직접 따왔는데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주 소리도 크고 무서운데요. 이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방울뱀이 방울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방울뱀한테는 방울이 없습니다. 그럼 방울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냐고요? 이 방울뱀은 꼬리에 달린 비늘이 서로 맞닿아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한쪽 비늘이 다른 쪽 비늘을 문지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1초에 약 40회에서 100회 정도 흔들 수 있고 그 소리가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방울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방울뱀은 언제 이렇게 방울 소리를 낼까요? 바로 위협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방울뱀은 상위 포식자이긴 하지만요, 다른 동물들에게도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구팀에서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위협이 다가올수록 꼬리를 빨리 흔들고 또 위협이 물러서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위협 대상이 멀리 있을 땐 초당 40회 정도, 가까워져 오면 초당 60에서 100회 정도 빠른 속도로 꼬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방울뱀이 위협이 다가올수록 꼬리를 빠르게 흔드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방울뱀의 꼬리에 방울이 없다는 것도 또 무시무시한 독사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동물은 원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금슬의 상징으로 원앙을 이야기하고 또 원앙이 들어간 뭐 베개, 이불, 나무조각 등을 혼수품으로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원앙이 금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컷 원앙은 바람둥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암수환상이 평생 금슬 좋게 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원앙은 일부 갇혀집니다. 이 번식기의 수컷 원앙은 암컷 원앙에게 구애를 하고 부부가 되지만 암컷 원앙이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면 수컷이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납니다. 원앙의 이런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셨다고요? 하지만 이 원앙의 외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앙은 수컷보다 암컷이 많은데요. 수컷은 화려한 외형 때문에 천적에게 눈에 잘 띕니다. 그러니까 잡아먹힐 가능성도 크다 보니 수컷의 개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종족 번식을 위해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이 바람을 피우는 게 맞지 않냐, 또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배우자의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습니다. 수컷의 깃털이 화려할수록 또 선명할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암컷 원앙이 마음에 드는 수컷을 선택하면 그 수컷은 암컷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수컷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헌신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암컷 원앙을 졸졸 따라다니는 수컷 원앙의 모습을 보고 마치 금슬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동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혹은 이름 때문에 또는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만 듣고 동물들을 판단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위에서 소개한 세 동물들은 모두 국립생태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들과 함께 생태원에 오셔서 이 동물들을 본다면 오늘 본 내용들 꼭 설명해 주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동물들 외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또 오해하고 있던 생물들의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국립생태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